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은 레이어드 부분을 한번 잘라볼 텐데요. 전반적으로 층이 조금 많은 느낌의 형태감을 주고 있는 레이어드 부분을 한번 선보여 보겠습니다. 먼저 라인을 먼저 자르지 않고 층을 낸 다음에 라인을 자릅니다. 오늘은 약간 버티컬 느낌의 레이어드한 느낌을 좀 배출할 텐데요. 90도 느낌으로 좀 이렇게 라운드한다는 느낌으로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연출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라인. 레이어드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약간 사이드랑 약간 디렉션을 좀 주세요. 끝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렉션을 해주지 않으면 좀 파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잘라주시는 게 좋으세요. 라인은 제가 살짝 글씨를 잘랐습니다.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호리젠탈 느낌에서 느낌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프 라인을 자랐을 때는 조금 더 과도하게 좀 짧다 느낌으로 좀 자르는 편이에요. 그래야 느낌이 전반적인 좀 물음표 느낌의 형태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해서 레이프 라인 자를 때는 좀 레이어드를 좀 많이 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맞춰봅니다. 맞춰봐서 어느 정도 층을 다시 낼 건지 재설정이 들어가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이어드한 느낌의 부부 단발이기 때문에 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게 좋으신데 너무 극대화하다 보면 머리에 형이 안 예뻐질 수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저는 버티컬로 해서 자른 다음에 가이드라인에서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. 살짝 눌러서 어느 정도 위치에 됐는지 지점으로 모두 다 디렉션에서 한 지점으로 잘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이드 라인은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. 이거 참고하시면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밑라인 내려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. 두 번째 라인도 마찬가지로 드신 다음에 밑라인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그 전에 잘랐던 밑에 가이드 라인. 이 가이드 라인에 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겠습니다. 1cm가량. 라인을 2g을 빼준 다음에 한 지점으로 다시 다 모아서 커팅을 하겠습니다. 한 지점으로 디렉션한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게 되면 레이어드한 느낌이 있지만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주었을 때보다도 더욱더 머리가 자연스럽게 사는 느낌의 홈이 형성이 됩니다. 사이드는 이 옆라인 자른 그 각도 그대로 들어보면서 잘라보겠습니다. 끝라인 가장 길어지는 라인에서 가이드를 잡으신 다음에 잘라줍니다. 라인으로 살짝 앞이 길어지는 느낌이고요. 다음에 백사이드에 있는 이 머리 가이드를 유심히 보신 다음에 드신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. 두 번째 라인 조금 더 레이어를 조금 더 엘리베이션한 느낌이 보일 겁니다. 마지막 라인 뒷머리 라인의 두상 형태보다 조금 더 나온 느낌의 레이어 커트가 보이신데요. 자주 쓰는 패턴은 중간중간 디스커넥션이 좀 들어간다는 거예요. 층을 먼저 낸 다음에 밑라인을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에요. 뒷라인을 정리할 때는 꼭 옆에서부터 이렇게 옆에서부터 바라보면서 이제 목선을 감싸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줍니다.
해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커트를 해주시게 되면 사이드 느낌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됐는지 형태감이 잘 보이더라고요. 옆 라인을 보면서 커팅을 해주는 편입니다. 지저분한 라인 다시 한번 잘라주시고 좀 전에 잘라졌던 느낌에서 머리 라인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. 그 부분 찾으셔서 라인감 다시 한번 끝머리 라인만 그대로 잘라주면 되십니다. 커트의 느낌 자체가 중간에서 좀 길어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좀 전에 밑라인 자르고 한 번 더 길게 길이감 설정하고 두 번째에서 한 1cm 정도 더 1cm 미만으로 디스커넥션을 주는 편입니다.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면 좀 머리가 전반적으로 레이어드한 느낌이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. 질감 처리 끝라인만 옆라인이 조금 더 무겁다는 느낌이 좀 드시는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이나 앞머리 라인에서 옆머리 층을 좀 자연스럽게 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많이 하는 테크닉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라인에서 눈썹 라인 조금 더 할까요? 이 정도? 이 정도 섹션을 자서 한 번에 잡고 앞쪽 라인에서 한 번 더 레이어드를 주는 편입니다. 전반적인 레이어드가 좀 율동감이 많이 연출이 된 느낌으로 커트를 저는 해봤고요. 반발 느낌에서 유지하는 볼륨선을 최대한 살리면서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오늘 커트를 연출해 보았습니다.